For her friends. For her friend. For her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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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친구. 예. 우선 영문을 보세요. She's waiting 그랬어요. Waiting. 기다리고 있는 중. 기다리고 있는. 야, 그녀의 친구를 그랬네요. 네. 뭐죠? Friends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Waiting. 기다리고 있는과 그 다음에 friends, 친구. 엄마 뱃속 말화 해볼까요? waiting이라고 하는 root ing는 여기서는 기다리고 있는, 그죠? 그 다음에 friends는요, 친구죠. 그러면 그녀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런 얘기고요. for her friends는요, 그녀의 친구를. 됐죠? 자, 여기서 전치사 for 앞에서 0.3초 동안 눈독을 줬어요. 그리고서는 for가 원래의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그녀의 친구 다음에 를자가 바로 붙어버렸어요. 그죠? 뭐가 됩니까? 명사구가 되지요. 그죠? 그래서 알아원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실까요? 모든 말은요, 알아 1, 2, 3 중에 하나일 뿐인데 포에 해당되는 말에 을을이 붙었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알아 1, 즉 명사구다. 을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wait for, wait for 뭐 완전 타동사구 뭐 이렇게들 익히는데요, 그거나 포 이하를 기다리다, 이거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인 전명구가 전치사에 해당되는 포, 여기서 포에 해당되는 이 말이 걷기지가 붙으면서 뒤에 을을이 붙었거든요. 걷기지니까 뭐죠? 왜? 친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이죠. 뒤편에 을을 붙었어요. 뭐죠? 목적어죠. 우리가 익혔던 전맹구는 조토가 거시기지면 알아완 옳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알아완에 대한 규칙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봅시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그럴 때 wait for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뽀뽀뽀를 기다린다. 왜? 포가 왔잖아요. 뽀뽀뽀 친구를 기다리다. 뽀뽀뽀 친구를 기다린다. 어때요? 됐죠? 뽀뽀뽀 친구를 기다리네. 뽀뽀뽀 친구를 기다리네. 뽀뽀뽀 친구를 기다리다 지쳐만 가네. 뽀뽀뽀 친구를 기다리다. 선생님이 뽀뽀뽀 친구를 기다리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또 그걸 막 받아 적고 있어요.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가슴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냥 느끼세요. 자기 친한 친구 뽀뽀뽀 친구를 기다리는 장면만 느끼면요, 무엇을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됐을 때는 wait for가 그냥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그녀의 친구라는 것, 그녀의 친구를 뭐라고요? For her friends. For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를 뭐라고요? For her friends. 뽀뽀뽀 친구를 뭐라고요? For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를. For her friends. 뽀뽀뽀를 기다리다. For her friends. 네, wait for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